글쎄입니다. 어? 꽤 많이 모았는데 너무 많이 모아서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요, 두목님. 구슬을 100개씩 담아서 정리해서 나한테 가져와봐. 예, 알겠습니다요. 범원, 마틴, 구슬을 이렇게 묶은 다음 구슬의 수를 타일로 나타내볼게. 100개씩 담은 그릇 10개는 천의 타일 한 권으로 나타낼 수 있고, 100개씩 담은 그릇 2개는 100의 타일 2장, 구슬 10개는 10의 타일 1줄, 구슬 4개는 1의 타일 4개로 나타낼 수 있어.